e스포츠 뉴스 정보 프로그램 e스포츠가 좋다. 이번 주에 전해드릴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프로리그, 전지리그, 포스트시즌 진출 팀이 확정됐습니다. SK텔레콤이 시즌 1위 10년 연속 방할리진 수직을 했고요. CJ와 KTM, MBC 게임이 우승량의 좋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바이벌 리그 2회전 2주 경기 스트레이트 변은종 선수가 같은 팀 동료인 공병구 선수, 온팀 내제 전투규 선수를 연달아 꺾고 MSL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프링글스 MSL 결승전. 결승이 무리가 될 4배수 등을 알아보고 강민 선수와 마재현 선수가 과연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 예상해봅니다. ESWC 2006 우승에 빛나는 노재욱 선수를 초청해서 우승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워3 프로게이머로서의 빈전, 해외 최소 활동에 말하는 애환에 대해 얘기를 들어봅니다. 넷마블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의 공식 리뷰가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3일에는 플랜 초청 발표회가 진행됐고요.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대회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 FPS의 진수 드래곤플라이 스페셜 포스 챔피언십 예선 1라운드 H급 경기에서 카이시스와 웨이블 크루가 여성팀인 DK 복스를 누르고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소식. 두 시즌 연속으로 전지리그 다승왕에 오른 이윤열 선수, 서바이벌 리그 개편 소식 등 한 주간의 뉴스와 커뮤니티 이슈를 함께 정리해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e스포츠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e스포츠가 좋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리그 소식과 아주 풍부한 뉴스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철민이고요. 오늘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e스포츠의 메신저가 되실 두 분께서 나오겠는데요. e스포츠 전문가 신현 기자와 김재룩 기자께서 나오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 태풍의 장마에 지금도 잠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비 소식이 있어서 여러모로 걱정인데 취재하시는데도 불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취재도 취재지만 특히 런던 지금 선수들의 컨디션이 걱정입니다. 장마에 비가 계속 내리다 보면 습도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렇죠. 날씨도 더운데 몸이 끈적끈적 막 땀이 마르질 않고 이래서 부피지수가 높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 선수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뭐 부피지수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선수들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MSL 결승이라든가 아니면 프로리그 지금 현재 포스트시즌도 아닌데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 선수들이 얼마나 그 집중력을 가지고 연습하게 있을지 참 거의 걱정되는 것만 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좋은 경기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제주도에 지금 현재 전지훈련을 가 있는데요. 일찌감치. 예, 일찌감치 했는데 거기서 좋은 거 많이 먹고 그리고 보고 예. 그리고 더 신기할 수 있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장마철에는 PC방에 가서 이 게임할 때도 이 마우스 잡고 이렇게 끈적거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선수들 마인드 관리 그리고 체력 관리도 해서 프로라는 의미에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소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해주셔야 될 텐데, 먼저 스카이 프로리그 소식이죠. 서울에 이제 그 안개 속을 뚫고 올라오는 팀들과 함께 남은 일정을 꾸려나가야 될 텐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지룩 기자께서 소개해 주시죠. 예, 스카이 프로리그 2016 정기리그 마지막 주, 이번 11주차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뭐, 팀 수비가 다 결정이 됐고요. 예. 포스트 시즌 진출 팀들도 다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한 주 동안의 경기 결과와 팀 수비부터 알아보시고요. 예. 바로 이어서 가장 흥미진진했던 두 경기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7월 8일 경기입니다. 이네스가 SK를 꺾으면서 골키퍼스를 승리했고요. SK 루카프를 시작하고 골키퍼스는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7월 9일 경기에서는 CJ와 KTX와 각각 온게임 맥과 한 표준을 물리치고 골키퍼스는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7월 10일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에서는 SK텔레콤이 센터를 3대0 스트레이트로 꺾고 3년 연속 방어리 시행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리그 최종 팀승을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이 7승 3패 3점 10점으로 시즌 1위를 확정했고요. CJ와 KTX 역시 7승 3패 3점 8점으로 동률이었지만 AC 결정전 결과에 따라 CJ가 2위, KTX가 3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역시 7승 3패 3점 7점인 MBC 게임이 뒤따르고 있고요. 이네이처는 이번 주 경기로 3승 7패를 기록하면서 1위, 이네이처의 팀 KTX는 2승 8패를 기록하면서 최하위의 분위기를 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10월 8일에 열렸던 MBC 게임과 루카프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죠. 1세트에서는 이재호 선수와 오영경 선수와 맞붙었는데요. 이재호 선수 후반부터 빠르게 멀티를 확보하고 경량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피리어 선전에 들어가자 지적시 공격을 시작했고요. 프로토 때 한치 멀티를 파괴한 후 앞마다까지 공격. 이어 본질까지 진수하면서 준비를 받아냅니다. 기분 좋은 출발을 보이는 MC게임. 이 세트에서는 이번 시즌 빠르게 뒤돌아진 연보성 선수와 이학주 선수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이학주 선수의 드랍슛을 적절히 막아내면서 중앙 지역 탄탄한 방어 라인을 만들어낸 연보성 선수. 상대방의 아웃 지역 멀티 두 곳을 연달아 파괴하면서 자원의 체를 크게 늘리는 데 성공합니다. 결국 연보성 선수가 바비의 레이스와 센스를 앞세워 30개의 무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진 3세트 투표전. 김대현, 김태경과 김성건, 이효석도 맞붙었는데요. 수세에 몰린 미터프의 기세가 남다릅니다. 김대현 선수에게 가스를 실시하고 추가력까지, 전투까지 최소시킨 성공하는 미터프. 하지만 MC게임의 김대현 선수, 뛰어난 스커트 컨트롤로 김성건 선수의 미터프를 잘 잡아내며 분위기를 반겼습니다. 김대현 선수 역시 들어가는 동안 유석 선수의 진출을 막아냅니다. 결국 김성건 선수의 본질이 무너지면서 경기가 마무리됐고요. MBC게임의 승리와 함께 첫으로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는 감격을 누렸습니다. 과연 어떤 각오로 포스트시즌에 임할 것인지 하태기 감독의 출시 앞을 들어볼까요? 우리 게임관에서는 남은 우리 팀에서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을 또 대비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야 서울시내에 열린 SK텔레콤과 펜텍의 경기. 이번 경기에 대한 진정을 말해주듯이 펜텍에서는 1세트부터 필승카드 이윤열 선수를 내세웠고요. SK텔레콤에서는 고인규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고인규 선수 이날 경기에서 수종일관 뛰어난 경기 운영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이윤열 선수의 벌칙 문제를 풀어서 막아낸 한편 드랍스를 실시하는 이후 상대방의 펜트를 정확하게 끊어내며 앞마당을 장악합니다. 오히려 상황이 좀 반전되는 것 같으면 못 이기니까 게임이 종말에 접어들면서 고인규 선수, 윤열 선수의 본능이 끌어 단단하게 보이는데요. 윤열 선수가 SCB를 동원 입술을 끊어냈지만 이것이 바로 윤희입니다. 고인규 선수가 그 사이 본질의 드랍스를 수하면서 상대 본질을 당했고요. 윤열 선수가 필사적으로 행동했지만 역시도 결국 고인규 선수가 진급을 당했으며 펜틱의 예보를 꺾는데 성공합니다. 이 세트에서는 현재 이현 선수와 신동현 선수가 승부를 펼쳤는데요. 신동현 선수가 미스터 리스크 승전에 들어가자 이현 선수 바이오닉 병력을 이끌고 현재 본전에 진격합니다. 그야말로 한국 같은 타이밍. 기회가 큽니다. 신동현 선수. 순식간에 신동현 선수의 본진이 숙제받으셨고요. 결국 이현 선수 이주를 바라며 이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 3세트 승부전. 박영욱 윤주민주와 나벤 안석열과 맞붙었는데요. 안석열 선수가 박영욱 선수의 본질을 공격하는 사이 나벤 선수가 김종민 선수의 중앙 멀티를 파괴하시키면서 펜텍이 그대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박영욱 선수가 디스트랙션 외부로 윤종민 선수를 보호하며 펜텍의 그대를 꺾고 분위기를 반격시켰고요. 경기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펜텍의 가해지는 악성이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펜텍의 투수가 SK텔레콤의 지지를 받아내며 경기를 수준 1위를 확정합니다. 어쨌든 3-0으로 깔끔하게 이기고 방할리 직행하게 돼서 정말 기분 좋고요. 김태현이 많은 만큼 좋은 결승전이 될 수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 SK텔레콤과 펜텍의 경기 이후 SK와 KCS의 AC 결정전이 붙었는데요. 양 팀의 전적이 승점까지 동률이라 2-3위를 확정하기 위해 승부를 쳤습니다. 결전의 무대는 백두대간.
PJ 마이젠 선수와 KTB 변기사 선수가 맞붙었는데요. 마이젠 선수, 초반부터 과감한 11시 멀티를 시도했고요. 변기사 선수의 SCB에게 들켰지만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크게 확장 전략으로 힘들어 러프를 끊는 호흡을 마이젠 선수. 마이젠 선수가 상대방을 압축했어요. 변기사 선수가 한방력을 모아 진격했지만 본인은 도착이 막히고 마이젠 선수는 마지막 남은 다운줄까지 끊어버리면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카이스토르 2026 경기리그 시그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포스트 시즌 남겨놓고 네. 바로 내일입니다. 7월 15일이죠? 그렇죠. 예, MBC 게임과 KTF의 포스트 준 플레이오프가 진행됩니다. 처음으로 네. 뭐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MBC 게임이 경기를 잘 것이냐 아니면 언제나 단골 손님이죠? 그렇죠. KTF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단골 손님, KTF의 관록이 승리할 것이다. 예. 주목이 되는 경기입니다. 원래 그 광안리 그러면 또 SK텔레콤 T1 옆에 KTF 레지게스가 있어야 되게 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은 네. 일단 신장 써야 될 부분이 엔트리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엔트리 때문에 패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가운데 끼어있는 팀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정규 시즌을 네. 진행하면서 전적을 살펴본 결과 네. 전기 55세트의 팀플레이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55세트 가운데 41세트를 잡은 경기가 바로 승리를 한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팀플레이를 잡아야만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공식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또 특히 팀플레이가 두 경기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엔트리 변화를 좋아지고 팀플레이를 잘 운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나눠질 거로 보입니다. 아마 뭐 아직까지도 엔트리에 대해서 결정짓지 못한 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결정을 짓고 열심히 연습에 들어간 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어쨌든간 그 데이터는 수치니까 실제로 경기를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부터 MBC 게임 주관하에 삼성동 크레이스 몰래 세준 게이머드 MBC 게임 오픈 스튜디오에서 MBC 게임 시어로와 그리고 KTF 레디게스의 준 플레이오프 경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께서 MBC 게임을 통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말이 많은 e스포츠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들에게 아주 행복한 주말인데 스카이 프로리그도 그렇습니다만 MBC 게임 스타리 결승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싱글 대회에서 결승전이 이제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틀 남았죠. 그렇죠.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그 각 맵에서의 결승에 사용된 맵들과 선수들의 예상 전략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화면 함께 살펴보시죠. 세란 승부에 담는 승부세의 세일결승전 결전에 의다가 늘 맵 역시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 양선수의 맵별 전적과 맵의 특징 예상되는 전략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강민 선수의 맵별 전쟁인데요. 8-2-5 시리즈에서 강한 모습이 눈에띕니다. 공식전 5승 1패, 저그 상대로는 3승 1패의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종족별 전적에서 12-8로 저그가 앞서고 있는 맵이라 강민 선수의 선전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DR1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러시아웃 3와 아카드에서는 승률이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마지막 선수의 맵별 전쟁입니다. 8-2-5-3와 아카드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러시아워3와 DI에서 승률이 조금 떨어지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불리하다고 느껴지는 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역상으로 보면 양선수 모두 특정 맵에서 크게 악하다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요. 이번에 선정된 결승전 맵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는지 양선수에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보면 뭐 저그가 무프로포스한테도 괜찮고 뭐 이렇게 몸매에 뭐 따지고 들어가면 프로포스가 불리하고 뭐 그렇지만 또 결승 뭐 그것도 결국은 신기해물고 하니까 제목이 말맞다나 50-50으로 생각하고 경기 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고 양선수 모두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듯 여유가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맵의 특징과 예상된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처음과 마지막의 장소 속에서 파리고3 자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가난한 상태에서 부자가 되는 타이밍이 급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상대방에게 효율적인 견제를 펼치지 못하면 자신이 특수한 증상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만 성공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맵입니다.
강민철 선수는 차리노스이 경호전에서 압박을 당하면 투카스를 가져가기 어렵다는 점을 집중 공략해왔는데요. 본진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적의 투카스를 무산시키는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확장 제한적인 플레이에 마지원 선수가 강민철 선수의 압박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의외로 마지원 선수 차리노스이 맵을 썸다운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은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생산을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빨리 이쪽으로 지원을 올린다 해야지 이제 그 사이 그 타이밍에 쏙 내립니다. 아, 대박! 대박! 민영이 러시아워 3를 뺄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그 맵을 뺐죠. 왜 역시 폭수팀 이야기는 해주지 않는 것 같네요. 아주 폭수가 쉽지 않은 파리로 3는 썸다운하지 않았다는 점. 현재가 이쪽으로 소리를 끌 수 있다는 충분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마지은 선수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강민 선수도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자, 홀드가 깔렸어도 알아서 엑설이 깼을지도 모르는데 자, 다음은 러시아워 3. 3인용 맵으로 어떤 스타팅이든지 러시 거리가 일정합니다. 즉 스타팅 위치에 따른 전략 실패의 확률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필살기를 구사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현 선수가 최다른 선수를 상대로 보여줬던 플레이처럼 강민 선수 역시 이 점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디아이인데요. 원래 포스트가 크게 분리했던 맵이지만 강민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물리친 이후 오히려 전세가 역전됐죠. 수영적인 면모를 따져보면 프로토스가 저그를 상대로 주장전을 한다는 것은 바보같은 짓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안 할 것 같은 플레이를 구사한 프로토스도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동안 프로토스 승리의 키포인트는 질템이었는데요. 마진 선수 역시 이런 점에 충분한 대비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강민 선수가 다시 커터와 리버로 공세를 천다면 어떨까요? 아무튼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해가 없거든요? 그런 거 손이 박수 타고 있기 때문에 손이 있어야 손이 박수 타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들어오는 마지은 선수의 병력.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카디아. 많은 자원을 쉽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양 선수가 자기 스타일의 대결을 펼칠 수 있는 맵입니다. 저그의 깍대 미디널 채취율이 3회 뒤에 월등히 높고요. 선물치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프로토스의 지상군은 팀간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마지은 선수의 전 맵의 크리퍼 기상 최대의 물량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강민 선수 역시 완벽한 타이밍의 커세와 리버로 효율적인 움직임과 전략을 선보일 거라 생각해봅니다. 막상 마카 용호상과의 경기가 예상되는 프링글스의 메세이드 승전. 우승을 향한 양 선수의 집념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결승전을 앞두고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양 선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프로게이머로 우리가 팬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우승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팬들에게 메승전인 만큼 결승전 다음 경기를 보여드렸으면 하는 그만큼 서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팬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재밌는 결승전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이 지켜봐주시면 좋겠고 서로 우승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재밌는 게임을 하면서 우승의 승자가 나오겠죠. 네,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화기 애매한 분위기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양 선수가 또 한때 같은 팀에서 호흡을 맞췄던 적도 있었고요. 예. 뭐 친하긴 한데 우승은 내가 하마. 예. 아니 형이 뭐 우승은 내가 할게.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번 결승전 섣부리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그야말로 명승부가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드네요. 그렇죠. 지금 현재 현 시대를 대표하는 그 대표적인 물량형 저그 그리고 또 수비형 프로토스의 그 대결이 굉장히 볼만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강민 선수 하면은 뭐 수비형 프로토스, 흔히 이제 수비형 프로토스라고 말씀하시는 스플래시 프로토스의 대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마지은 선수는 이 자원의 바탕을 둔 또 물량의 또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수가 펼칠 승부가 진짜 뭐 그동안에 봐왔던 MSA 결승전 사상 최고의 명승부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또 확실히 네. 그런 예상이 또 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강민 선수의 리버는 또 스킬도 또 이상해. 잘 들어요, 이상하게. 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MBC 게임 스타리그, 프링글스 MBC 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이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일산에 있는 킨텍스 3호선 자가역에서 내리시면 셔틀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6시부터 생방송으로 여러분께 준비가 되고요. 아마 또 이 2열차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열기 현장 여러분께서 함께 계시다가 딱 나오시면 아마 개운한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그 서바이벌 리그 소식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이제 MBC 게임 스타리그를 가기 위한 그런 디딤돌 서바이벌 리그. 자, 이 MBC 게임 e스포츠 조사의 정민영 기자가 자세한 경기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삼성전자판의 전은종 선수와 온게임넷 스파티지의 박명호 선수. 친구 더블을 대표하는 두 선수가 서바이벌 리그 2라운드를 통과하며 차기 MSL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2주 첫 경기. 같은 팀의 전은종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맞붙습니다. 1경기를 송병구 선수의 전진 게이트와 셔틀 리버 전략에 안타깝게 패한 전은종 선수. 2경기에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오지론을 선보이며 초반부터 피해를 주고 송병구 선수의 몰래 게이트 전략마저 무력화시키며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이어진 3경기. 전은종 선수. 입수 쪽 발업 더블링 공격으로 상대의 시선을 돌리고 공중의 깜짝 널처 드랍을 성공합니다. 이 자원선에서 우위를 차지한 전은종 선수가 마지막 다트 캠플러 공격마저 막아내며 최종 진출전으로 향했습니다. 차기 MSA 진출권을 놓고 이어진 전은종 선수와 전태규 선수의 두 번째 경기. 1경기부터 트위드론 빠른 더블링 매치를 감행한 전은종 선수가 3분여 만에 손쉽게 경기를 승리로 가져갑니다. 이어진 아카디아에서의 대결. 가수의 힘을 앞으로 가강이 돌파해 프로토스의 경력을 모두 잡아내고 앞마당 세론마저 무력화시킨 전은종 선수. 이 경기를 내리따르며 홍수준 만에 MSL에 복귀했습니다. 다시 MSL 복귀해서 그냥 좀 갖고 경구가 떨어진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경기를 하면서도 그런 운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 따르다 보니까 게임하면서도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차기 시즌 MSL에서 꼭 전공업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목요일에 벌어진 F조 경기. 강명수 선수가 성화춘 선수를 2대0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김영수 선수와 최종 진출전을 벌입니다. 1경기에서 노베럭 더블 커맨드를 시도한 김영수 선수를 상대로 빠른 더블링 러스를 감행한 강명수 선수. 1경기를 승리로 이끕니다. 8위로 7위에서 이어진 2경기. 두 선수의 경력이 엇갈리며 난전이 벌어진 상황. 강명수 선수, 선수 널처에 이어 앞마당까지 밀리면서 위기했습니다. 하지만 널처 드랍으로 세란의 본진에 장악하고 앞마당에도 사격을 주며 분위기는 반전. 9시 3번수를 바탕으로 승기를 붙인 강명수 선수가 김영수 선수의 지지를 받아냈습니다. 이로써 강명수 선수는 지난 서바이벌 리그에서 김영수 선수에게 준 패배를 서력하며 첫 MS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저번 서바이벌 때도 MSL에 도전했었는데요. 그땐 아쉽게 떨어졌는데, 그때 딱 저를 떨어뜨린 선수가 김영수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만나게 돼서, 이번에는 복수의 칼날을 받았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연습해서 이겨서 매우 기뻐요. 근데 저기서는 그냥 빌드오로만 정해놓고 철한점 위주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 연습생들은 그냥 팀원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이랑 같이 있어. MSL에 처음 진출했는데, 처음 진출한 만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온게임의 스타 기준은 원종서 선수, 박성규 선수에 이어 박명수 선수까지 차기 MSL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예, 참가 효과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가이 된 만큼 선수들이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요. 좀 더 분위기가 되고 성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14명의 차기 MS의 진출자가 확정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남은 두 자리를 두고 6명의 선수들의 생존 경쟁이 이어집니다. MBC 게임 정민영입니다. 네, MBC 게임 서포터즈 출신 정민영 이단 수고하셨고요. 네, 정말 이 변은종 선수 말씀한 대로 좋은 경기 내용으로 팬 여러분께 보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 박명수 선수의 경우는 처음 올라온 만큼 제가 이 MBC 게임 스타리그를 쭉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올라왔을 때 그 첫 그 시절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이상하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도 이제 좋은 성적으로 많은 팬 여러분께 보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리가 또 열기를 더해가는 서바이벌 리뷰였고요. 자,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e스포츠가 좋다에서 만난 사람. 제가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과연 어떠한 분을 모셨는지 잠시 후에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무관의 제왕으로 빌렸던 로드우스 선수. 워스리 오리지널 시절 다른 종족들에 비해 열띠였던 언더드 선수에게 그는 희망이었습니다. 화려한 영웅치를 선보이며 팬들의 기억에 남을 명승부를 만들어낸 노재욱 선수. 하지만 워스리가 프로젝트론으로 넘어가며 노재욱 선수의 슬럼프가 시작됩니다. 다른 언더드 강자들의 그늘에 가려졌던 시절. 하지만 WBC 2005 3차 시즌을 계기로 대마왕은 다시 찾아옵니다. 비록 준결승에서 천정희 선수에게 패배했지만 왕년의 포스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I의 2006에서의 준우승을 발판으로 마침내 ESWC 2006 우승 출신 노재우. 이제 그는 더 이상 무관의 대왕이 아닙니다. 워스리 세계 최강의 자리에 우뚝선 노재우 선수를 지금 만나봅니다. 네, 워크래프트 세계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노재욱 선수. 오늘 지난 시간에 전해드린 것처럼 ESWC 2006 워크래프트 3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노재욱 선수를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욱 선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또 경기석이 아닌 스튜디오에서 만나니까 참 반갑습니다. 일단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상 당연히 우승을 할 수 있는 실력인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이상하게 우승의 운은 없었거든요. 일단은 그 한번 먹었을 때 제대로 먹었습니다. ESWC 네. 같은 큰 대회에서 우승을 드신 상황이었던지. 예, 우선 그 우승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실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는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예. 운도 많이 따라서 이제 말씀대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왔는데 상당히 기쁘고요. 예. 그 이 자리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우승 좋죠? 예. 예. 그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우승까지는 못 가봤으니까, 이제 그, 봉인이 풀린 만큼 앞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것이, 우승 트로피 같습니다. ESWC 2006. 메이드 인 프랑스죠? 예, 아마 그러겠죠. 메이드 인 프랑스라는지, 또 메이드 코리아 시장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신영 기자도 좀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네, 일단 저도 노재욱 선수 첫 우승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또 이 기세 몰아서 우승 많이 많이 차지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일단 뭐, 결승전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결승전보다 특히 결승에 오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생각하기에 그 우승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경기를 꼽는다면. 네, 역시 그, 결승보다 역시 4강에서의 스카이 선수와의 경기가 가장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1경기를 진 이후에 그때 그게 또 생각이 났어요. 그 저번 시즌 리그에서의 뭐 2등이나 아니면은 3, 4위전을 했던 거에 대한 그런 악몽이 좀 살아나면서 아, 또 이거를 3, 4위전을 하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경기가 이렇게 좀 안 풀린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근데 2경기를 이기고 나서 3경기에서 약간 좀 안 좋게 게임을 시작을 했지만 운이 상당히 좀 따라줘서 예, 이기긴 했지만 상당히 가장 힘들었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실력이 받침이 됐으니까 올라가신 거죠. 그렇죠? 자, 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제 해외를 많이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노재욱 선수의 덕을 들여서 한번 프랑스를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 장면을 보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갑니다. 자, 어디서 열린 거죠? 프랑스 네, 베르시에서 열렸던 거거든요. 베르시 클레어 인니스포츠 파리. 예. 자, 뭐 경기가 이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지금 거의 전경인가요? 네,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유료로 돈을 내고서 가야 되는 경우였거든요. 야, 유료인데도 그렇게, 아, 태극기 보세요, 태극기.
이제 이대범에서 계약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혁 선수. 네? 그러게 말입니다. 야, 그게 바로 이제 무슨 협상된 장면인가요? 네. 아, 이야. 굉장히 떨리기도 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캐스트를 힘들 때. 힘들 때 상당히 전율이 상당히 기뻤어요. 예. 여기서도 인터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워크래프트 3 종목으로 한국 승리 선영하는 모습. 예, 지금 그리고 상금 13,000달러. 예. 등장을 할 수 있는 특권이죠, 저거. 그렇죠. 예, 정말, 저는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옛날에 게임할 때는 굉장히 혼내고 있었을 텐데, 외국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예, 그렇어요. 이거 물려주려고요, 나중에. 자, 그렇다면은, 예. 또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또,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궁금한데, 뒷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우선 여러 에피소드가 가장 좀 많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에피소드가 4강에서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4강도 끝나고 그랬으니까 예. 이제 결승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레스 센터에 가가지고 예. 좀 쉬려고 이렇게 장비를 다 챙겨서 가는 도중이었는데 그 경기 끝난 뒤에 그 스카이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먼저 가고 있었어요 앞쪽에. 근데 갑자기 뭐가 생각났는지 뒤를 딱 돌아보는 저를 보면서 지단 얘기가 또 오려는데 그러나 이거 저보고 프리스토비 막 아시안 챔피언이 꼭 되달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스태프 한국 현지에 계신 그 같이 계셨던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우승해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른 나라의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모 도날드 햄버거 사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뭔가요? 그 음식이 상당히 좀 적응이 힘들어요. 그 외국에 나갔을 때 그래가지고 예. 상당히 그 우리나라하고 거의 완전 똑같거든요. 맥도날드 음식에서 아 모 도날드 예 모 도날드 예. 그래서 자주 애용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에피소드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음식이 참 안 맞은 거. 또 그리고 외국 선수가 한국 언더드에 대해서 아 사기다라는 이야기 그건 엄살이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아, 저는 엄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휴먼 유저들 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엄살인데 이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진담이었을 것 같다고 아. 자기들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만큼 강한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엄살을 떠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진욱 기자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뭐 누리혁 선수도 우리 뭐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이번에 그 ESWC에 뭐 출전했지만 알고 보면 지금 이제 해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고 뭐 국내 워스리 리그까지 활성화되지는 않고 활성화 단계가 아니라 뭐 활성화 되려다 말고 새로 이제 시장이 넘어가면서 굉장히 활동 범위가 좁아졌는데요. 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도 많을 거고 국내 뭐 e스포츠 관계자들한테 뭐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꼭 그게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팬분들의 잘못뿐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네. 그 선수들이 약간 미흡한 부분도 약간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렇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선수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심이죠. 역시 관심이 있으면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경기를 팬들에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팬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e스포츠 종주국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ESWC도 저도 갔다 왔지만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종주국으로서의 어떤 지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뭔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예, 네, 그 가끔 보시면 뭐 다른 나라에서 뭐 방송 매체나 이런 건 게임에 관한 방송 매체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 가다 보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거의 국내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런 걸 완전 카피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거기서 발전을 나름대로 시킨 이런 그런 매체들이 많이 생겨났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국내 시장만 바라보고 계시고서 그냥 만족하신다면 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정 발전하시길 원하신다면 세계에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한번 대회나 이런 거가 열렸을 때 한번 참가해 보셔서 같이 예. 한번 그걸 한번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확실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저보고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 예, 그러니까 예. 한국에서만 게임 중계 하시고 외국에서만. 네, 외국 캐스터도 되게 잘하던가요? 네, 거의 비슷하죠. 뭐 게임이 끝나면 같이 뭐 지지도 하고요. 막 환호도 대단하고. 아, 알겠습니다. 우마라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MBC 게임의 캐스터 김철민 씨도 들어가겠습니다. 노정 선수, 그만큼
예, 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린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번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또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이제 앞으로 있을 대회가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어요. 물론 국내 리그는 아니고 해외에서 열리는 리그에 대한 그런 참가에 대한 예선과 함께 국제 대회가 많이 생겼는데, 그런 대회들에서 워스의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그렇게 성적을 내게 된다면은 정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만큼 좋은 경기네요. 해주셔야죠. 예. 예, 정말 마음속으로 박수를 보내봅니다. 어이, 뭐 게임만 잘하시는지 아닌 말씀도 아주 잘하시고, 말씀도 예, 국가대표급이십니다. 예, 노재욱 선수 좋은 경기 펼쳐주시기 바라고, 정말 예, 다양한 종목이 균형있게 발전하면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치가 요즘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뺏어왔으면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예, 다음 순서인데요, 지난 한 주간 e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종합해드릴 국내외 e스포츠 뉴스입니다. 열기를 더해가는 2006 매직스테이션 배 아마추어 스타 최강전 서울 본선이 열렸습니다. 지난 충청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서울지역 본선은 서울에 위치한 강변 스크로마트에서 있었는데요. 이날 행사에는 많은 스타크래프트 팬들이 몰려 대회에 대한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 본선에는 예선전을 통해 합체수를 포함한 총 6명의 선수가 본선전을 치러 최종 결승에는 서울중독의 김성우, 세란중독의 이동구가 올랐습니다. 파이팅! 경기가 이렇게 쉽게 이긴 것 같진 않은데, 본선에서는 꼭 연습 많이 해가지고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렸는데, 결전에 가서 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삼성칸의 송병구, 변은종 선수가 각각 결선 진출자와 팀을 이뤄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결선 무대에서도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잘해서 좋은 성적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결선 진출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뭔가 이벤트 하면서 게임을 하는데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결선 가셔도 그 실력만 낸다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2006 매직스테이션 배 아마추어 스타 최강전의 세 번째 본선은 오는 15일 광주 롯데백화점에서 진행됩니다.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댈러스에서 열린 CCL 2006 선머에서 미국의 컴플렉 CT가 독일의 얼티밋트 어택스를 세트스코어 2대0으로 무너뜨려 카운터 스트라이크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는 CCL의 한국 대표 백업 CK가 출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와 모두 아쉬웠는데요. CCL 한국 대표 선수단 파견을 담당하고 있는 IEG에 따르면 지난 6일 개최된 CCL 선머에 참가할 예정했던 백업 CK팀이 미국대회와 함께 중재발급법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커 PK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실시된 MIR을 통해 CPL 한국대표로 선발된 카운터 스트라이크 팀인데요. 이번 CPL 2000 출전을 위해 지난달 23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5명 중 2명의 선수가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IG 측은 비자 문제로 이번에 한국대표가 참가 못한 만큼 오는 12월 열리는 CPL 2006 윈터에는 한국 대표 2개 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GPS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e스포츠인들의 축제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이 올해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됩니다.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지난 2002년부터 대구 중심의 e스포츠 대회로 출발, 2003년 전국 규모의 e스포츠 대회로 출발했고요.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수많은 게임 전시회와는 달리 전시장을 벗어나 대중 속을 찾아가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연지는 50만 명이 참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게임 축제를 발돋움한 대구 e스포츠 페스티벌은 e펀 2006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출범하게 되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스페셜포스, 피파 온라인, 페이즈 런너, 그랜드 트리스 등 네 종목에서 아마추어 최강자를 뽑는 게임 대회와 함께 카트라이더, 프리스타일 같은 시범 종목 대회, 프로게이머 축제도 열릴 예정이고요. 국내외 유명 게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대구 게임쇼, 게임 관련 다양한 뉴스가 펼쳐집니다. 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국내외 e스포츠 관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약간 좀 황당한 소식이 좀 들려오긴 하는데, CPL 2006 소식이에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불참하게 됐다라는 것. 예,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예,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우리 CPL 뭐 우승팀이 컴플렉스 CT만 우리나라의 어떤
팀이 컴팩시를 예. 갖다 ESWS를 이겼거든요.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 갔으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당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e스포츠의 위상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e스포츠가 아직까지 뭐 정식 스포츠가 아니고 뭐 국내에서나 바라보는 거나 해외에서 바라보는 거나 아직까지 그 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 대한 어떤 신뢰도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선수, 뭐, 사건의 발단은 뭐 선수 두 명이 비자가 안 나서요. 똑같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도 두 명이 다른 조건, 어떤 조건인지 뭐 받지 못했고 그 비자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확인하는 이제 그 주최 측에서는 저기 뭐 한국 e스포츠 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뭐 CPS에 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한 미 대사관으로 어떤 다시 재심사를 갖다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시장 나오긴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예. 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이제 항공편이라든가 원래 그리고 CPS 참가 마지막 그 참가 선수 명단을 보내야 되는데 그 명단을 보내는 날짜가 또 일주일 넘겼고 항공권도 그 가기 위해서는 언제 그 중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넘기면서 항공권이 없어서 결론 못 가는 그런 네.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래저래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아마 우리 선수들이 가면은 미국에 있는 트로피를 뺏어올 것 같아서 불자가 안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그 카운트 스타크에서 최초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실수를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 e스포츠에 관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진행해보도록 하죠. 이제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과 관련된 소식이죠? 네, 서든어택이 공식 리그 출범을 앞두고 클랜 초청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뜨거웠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미저포스와 함께 국내 온라인 FPS 게임을 키우고 있는 서든어택이 e스포츠 정식 종목 채택을 기념해 클랜 초청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많은 게임들이 있어야 서든어택을 비로소 진정한 e스포츠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여기 계신 클랜 여러분들께서는 꼭 준비하셔서 서든어택과 함께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이후 발표에서는 국내 최초 공인 FPS 리그가 될 서든어택 리그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시민선에서는 오는 21일부터 5개월간 총상금 5천만원 규모로 진행될 1차 서든어택 리그가 조형 서버 운영, 자동 경기 설정, 전략성을 배관하는 10초 작전 타임, 자동 공수조대, 경기 결과 출력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클랜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사에서는 e스포츠협회에서 제작해준 서든어택 리그 우승기가 공개됐는데요. DJ인터넷은 국내 최초 공인 FPS 리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기적적인 FPS 리그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공인 FPS 리그의 주인공인 서든어택은 한국형 FPS를 표방하는 작품으로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던 FPS의 대중화를 이끈 작품인데요. 최근 동접 12만을 기록하며 간단한 게임 방식과 빠른 게임 진행, 팀플레이의 묘미 등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리그에 사용될 클랜전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있었는데요. 지난 4월에 업데이트된 클랜전 시스템은 게이머가 자신의 길드를 만들고 다른 클랜과 대결을 벌이는 단체 모드로 참가 선수는 최대 5명까지며 이후에도 리그 진행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클랜 초청 발표에는 400여 명의 클랜 대표가 함께 했는데요. 서든어택 리그 출범을 매우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리그란 게 이런 리그가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너무 기쁘고요. 뭐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CSP 화이팅! 국내 최초 FPS 리그 등 다양한 소식이 발표된 만큼 기대응답 시간에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2007년에는 올해 2배 이상의 리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클랜원들이 더 활성화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아이디어를 짜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좋을 가치 지켜보시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 많이 탑재될 거라고. 향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밸런싱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아이템을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을 짓고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아이템 업데이트도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의 아이템들은 업데이트 안 될 것으로. 서든어택 프로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e스포츠가
처음으로 리그를 개막하기 때문에 프로게이머가 최소한 한 4개 팀이 나와야만이 프로게임단 창단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제 인터넷에서도 그룹사와 현재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시제 인터넷은 리그 활성화를 위한 게임 내 콘텐츠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리그 운영 방안도 구체화하는 등 국내 최초의 국내 FPS 리그 더블헤드 리그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리그 외에 특별한 e스포츠 리그가 없는 국내 e스포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그동안 e스포츠 관계자들이나 팬들이 꾸준히 지적했던 부분이 e스포츠가 너무 스타크래프트에만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의견이었는데요. 이번 이제 서든어택의 리그 창설을 계기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좀 구체화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반가운 마음이 또 드네요. 예. 네. 뭐, 지금까지 방송사 주관으로 여러 가지 리그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3 같은 공인 리그가 아닌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초로 이제 또, 협회 공인 리그가 열리게 된다면은 뭐, 유저들에게도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발전에 여러 가지 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아까 예. 뭐 노지욱 선수 와서 얘기했었듯이 가장 중요한 팬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리그가 생기면 팬들이 찾아주지 않으면 그 리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CGN에서 또 이번 서든어택 리그에 대해서 많은 일정 뭐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자원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좋겠고요. 또 거기다가 뭐 국내 e스포츠 또 하나 좋은 리그가 탄생될 수 있을 그런 조짐이 될 것 같아서 기분이 더욱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든어택 소식을 전해드리고 나니까 이제 라이벌 관계가 될 것 같아요. 스페셜 포스 재미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예. 예선 마지막 경기가 열렸는데 지금 스페셜 포스 경기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최종 예선의 마지막 접전 드래곤 플라이 스페셜 포스 챔피언십 예선 1라운드 H2 경기에서 카이티스와 에이블 프로가 BK 복수를 누르고 본선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에이블 프로가 정말 대단한 먼저 H2 경기, 유즈가 빵점을 누른 여성강호 BK 복서와 에이브크로가 대결을 펼쳤는데요. 에이브크로 팀 명칭은 생소하지만 다른 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끼리 뭉친 다크호스였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에이브크로의 분위기로 흘러가서 스코어는 6대1 예상외로 BK 복서가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였고요. 후반전에서 에이브크로가 두 라운드를 연이었다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마무리됩니다. 정석도 최근 사실이 BK 복서 소속 팀원이 눈물을 흘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볼 수 있었네요. 에이블 크루가 정말 대단한 팀이다. 이어서 벌어진 H2 경기 전대회 3위에 빛나는 해든 카이지스와 에이블 크루가 맞붙었는데요. 호스리스전에서 펼쳐진 경기 전반전 시작하자마자 카이지스가 연달아 4라운드를 따내면서 저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블 크루 역시 3라운드를 따내며 반격 전반전 스코어 4대3으로 팽팽한 접전이 예고됩니다. 잡아내면서 전반전 마무리가 됩니다. 해븐 카이지스가 리그에서도 지금 두번째는 샘플이 기록을 보진 에이블 크루의 플레이가 돋보였는데요. 5라운드에 김승훈 선수가 샘플 들고 달리기 작전에 성공시키는 듯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전 스코어 7대7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합니다. 정말 연장전 봐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까? 예전에 10개란 접전을 벌이며 우승도 결국 개연장전 후반까지 가는 터프 끝에 해븐 카이지스가 에이블 크루를 누르고 진땀나는 1승을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3경기 카이지스와 BK 복수의 대결이었는데요. 양팀의 기량 차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기였죠. 전반 스코어 7대0 카이지스가 단 한 라운드도 지지 않는 완벽 플레이를 선보였고요. 권웅이 마무리 짓네요. 언제 권웅이 나타났습니까? 7대0 전반전 마무리 짓는 해븐 카이지스에게 후반전에 1라운드를 양보하는 등 여유있는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8대1로 조 1위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8대1 네, 이렇게 해서 H조 경기를 마지막으로 예선 1라운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예. 결국 여성팀은 한 팀 더 2라운드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아깝네요. 네, H조에 속한 BK 복서 상당히 강팀으로 알려져서 기대를 했는데 예상 외로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 뭐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여러 리그에서도 여성 게이머들을 보기가 좀 어렵고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처럼 보여지는데 일단은 네.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고요. 분위기가 확 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게 또 e스포츠가 좋다 분위기가 좀 다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16강이 모두 결정되는데 리그 일정, 남은 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바로 다음 주부터 들어갑니다. 16강 싱글 토너먼트가 진행이 되는데요. 뭐 치열한 사투 끝에 올라온 강팀들이 펼치는 대결인 네. 만큼 또 보다 재미있는 경기가 펼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자 이제 총을 쏴봤으면 공을 한번 쏴봐야겠습니다.
이 위코리아 그랜프리 2006 소식을 또 김지욱 기자께서 준비를 하셨죠. 네, 이번 주에 뭐 서머리그 4강 2차전이 준비됐는데요. 아주 재밌는 경기 장면이 많이 났습니다. 한번 예. 경기 장면 한번 확인하시죠. 시간의 자리를 위한 뜨거운 열전. 위코리아 그랜프리 2006 서머리그 4강. 월드컵을 출전한 서두범 선수가 5월 서두범 선수입니다. 장인선 선수를 꼽고 썸머리그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금의 노예의 방식으로 쓰러진 4강 2차전. 먼저 이탈리아 서두범 선수의 선정기로 진행됐고요. 장인선 선수는 잉글랜드 대표팀을 일치우고 경기에 임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활기차게 상대의 문제를 노리는 잉글랜드. 결국 돌파의 순간 우리가 3점 밀어주는 볼을 오해의 경계처럼 밀어놓으며 잉글랜드 선수점 1대0으로 잉글랜드가 앞서갑니다. 후반전 역전을 위한 이탈리아가 최우세에 나섰는데요. 잉글랜드 수비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으며 김민재가 전전되기 시작합니다. 코치가 치사하게 수비 성공시키며 1대1 동점이었고요. 그의 역시 수비수 반칙으로 코치를 얻은 상황. 코치가 수비수 사이로 대문하게 날린 수비 그대로 내치를 흘리며 역전권이 터집니다. 결국 2대1로 완전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서두범 선수. 2006 서머리그 4강 2경기 이탈리아가 현재 강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벌어진 잉글랜드의 한 경기. 전 경기에서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강민호 선수 후반부터 공격적인 수비를 펼치는데요. 그 결과 수비수 라인과 미드 수비수의 진입 과가 너무 멀어지는 결과를 취했습니다. 오히려 이탈리아 역습에 수련의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한탄한 식으로 잉글랜드 운세를 막아주며 정말 역습을 노리는 서두범 선수. 하지만 전반전은 특수하게 마무리됩니다. 대륙대회에서 펼쳐진 후반전. 역시 전반전과 비슷한 양상 속에서 풍성한 접전이 펼쳐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려운 사진을 작성합니다. 잉글랜드 골키퍼의 골이 엉뚱하게 들어와서 이탈리아 특수의 택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죠. 기다렸다는 듯이 힘을 성공시키는 이탈리아, 잠깐의 실수와 뼈아픈 결과로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에도 장민호 선수, 포기하지 않고 무서운 기세로 2차 약공을 준비했는데요. 그야말로 신대문 시도 막아낸 2차 약골키퍼, 결국 장민호 선수가 추가득점을 내는 것으로 무너진 겁니다. 네, 뭐 한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 결과로 뭐 경기를 패하게 되는 결과 만들었는데요. 뭐 예. e스포츠 아무래도 정신력을 집중해서 최선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만드는 것이 e스포츠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멘탈 스포츠죠. 그렇죠. 체력이 또 밑받침이 되어야지만 정신력이 또 따라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장민성 선수의 경우는 여자친구까지 와서 열심히 응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많이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결승전은 지난주의 승자인 그 안윤성 선수와 서두범 선수의 대결로 결정되는데 남은 일정 어떻게 되나요? 예. 7월 15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내일입니다. 선머리그 결승전인 만큼 시원한 야외 무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예. 오후 7시 동대문 부타 야외 무대에서 결승전이 진행되겠습니다. 중계방송은 예. 녹화로 다음 주 수요일 그 9시에 방영되고요. 예. 내일이면은 예, 스카이 프로리그 2006 전기리그의 준플레이오프와 좀 겹치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시간이 좀 2시와 오후 7시면 시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스카이 프로리그 2006 그 플레이어 준플레이오프를 보시고 좋다 앞으로 가셔서 보실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e스포츠 팬들의 관심사를 살펴보는 커뮤니티 이슈 순서입니다. 국내 e스포츠와 관련된 커뮤니티 이슈를 전해드리는 커뮤니티 이슈입니다. MCN 서바이벌 리그가 프로게이머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30 이상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에 대해 유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선수가 하루에 6경기를 치르는 점과 서바이벌 1위에 대한 메리트가 지정돼서 많은 환영을 받았고요. 30이간 개편에 대해서도 하부리그 경쟁이 치열하게 돼 MSL의 위상을 높여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게 됐다며 대단한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리그 방식이 수정되는 점 에 대해서는 이젠 그만 접착하라는 깔끔한 신고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KTF와 CG의 승리 결정전에서 KTF가 변기 서브를 기용한 것에 대해 유저들은 한마디로 돌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KTF 팬들은 상대방의 메뉴 카드가 너무나 빠른데
왜 경기 리그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경기 있거든요. 이준호 감독 대행의 자질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팬은 한창 KTF는 포스트 시즌만 생각되면 이해할 수 없는 포스트를 챙기면서 가버린다며 답답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06 프로리그 전기 정규 시즌이 끝나면서 이번에 광안리 무대에 오를 팀에 대해 유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SKT와 KCC 팬들은 이번에도 영원한 라이벌 SKT와 KCC가 만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CD와 MBC 팬들은 SKT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KCC는 보기 싫습니다. 이번 강한 무대는 SKT 대 CD, SKT 대 MBC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폭풍, 영웅, 괴물, 악마 등 프로게이머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붙여주는 별명이 최근 선수들에 대해서는 억지로 많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저들이 특히 이제 잘 안 붙는다는 별명으로는 아티스트, 테란, 엔터, 섹시, 프린스, 산업공 등이었는데요. 이런 별명들이 입에 안 붙는 이유로 요즘 선수들의 플레이에는 개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유저들은 괜찮은 별명을 추천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의 별명으로는 마하 센거, 마제유는 마신이 높은 네, 지난 한 주간은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좀 화제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화제거리가 있으시면요, 저희 MBC 게임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e스포츠가 좋다에 이런 것들을 좀 커뮤니티 이슈 시간에 다뤄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뤄보겠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일단 그 선수의 별명, 닉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중계하는 제 입장으로서도 소개를 할 때 좀 난감한 그런 닉네임도 좀 있고요. 입에 안 붙는 닉네임도 좀 많습니다.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아무래도 선수들이 플레이 스타일에 좀 중점을 두고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그렇죠. 뭐 폭풍 저그, 이런지 성진 선수 같은 특징인데, 예. 요즘에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보다는 선수들의 외모나 뭐 다른 부분을 가지고 별명을 짓다 보니까 예. 뭐 섹시테란 이런 게 나오는 예.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아무래도. 벌써 기자, 기시면 기자야. 예. 뭐 별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하나의 특징이 지어지는 어떤 닉네임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어떤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예. 앞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예.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아무래도 뭐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평준화되고 예. 특징적인 스타일이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이런 경기 스타일보다는 외적인 부분에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어울리는 뭐 예. 별명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뭐 더 좋은 경기 스타일이 나와서 정말 뭐 사신토스 오영재라는 이런 어떤 특징적인 별명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 자신에게 붙여진 닉네임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몽상과 그러면 그 왠지 모르게 뭘 또 독특한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예, 뭐 앞으로 또 어떠한 그 닉네임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고요. 또 관심이 있는 게 이 그 변진섭 선수에 대한 이야기. 물론 참 그 경기를 중계한 제 입장으로서 안타깝습니다. 뭐 못하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고 못하는 선수를 내보내고 싶은 감독이 어디 있겠어요? 뭐 감독의 가장 큰 권한이 결론은 뭐 선수를 기용하는 그거 가장 네. 큰 권한인데요. 이번 선수 기용에 대해서 한번 그 이진호 감독한테 감독 대행분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그 연습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맵에서는 한번은 변진섭 선수를 한번 내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전부터. 마침 그게 그 위치에 서가 좀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결과를 발생했고요. 예. 뭐 MS에 좀 준비하는 것도 많고 많은데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아 드디어 예, 이 스포츠가 좋다 해서 시원하게 좀 궁금증이 풀리네요. 예. 변진섭 선수는 예전부터 한 번 정도 기용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딱 타이밍이 좀 그렇지 않았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변진섭 선수께 뭐 더 나아진 이제 기량도 기대를 좀 해보겠고요. 예, 결승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광안리에서 과연 어떠한 팀들이 일단 SK텔레콤 T1 하나 결정됐고 다른 한 팀 맞는지 안 맞는지 볼까요? 한번 SK텔레콤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누가 올라오든지 간에 뭐 자기들은 이미 딱 결승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역시 뭐 경기 당일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엔트리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하게 예상을 드리자면 준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는 팀이 결승에 가지 않겠느냐. KTF와 MC게임의 승자가 결승행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돼요. 블로그 주소나 이런 걸 알려주시면 지난 내일이 방송 이후에 힘들어 기다리는 아무래도 뭐 상단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만 CJ가 아무리 좀 엔트리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좀 좋은 경기 보여줘가지고 꼭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짜고 들어온 건 아닙니다. 한쪽 분께서 CJ가 아니라 한쪽 분께서 CJ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뚜껑을 열고 보면 알겠죠. 내일 경기를 통해서 어떠한 팀이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통과하는지 보면 알 것 같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가든의 개편,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어떤 팀을 원하는지 아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서바이벌 리그 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좋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 뭐 서바이벌 우리 개편, 32강으로 예. 개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서바이벌, 그 하부리가 굉장히 늘어난 건, 그 선수들이 늘어난 건 되게 당기는 만한 일이죠. 더 치열해지고 그만큼 더 좋은 경기가 나오고, 그만큼 더 이제 더 많은 스타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도 이렇게 굉장히 반갑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그 네. 선수들이 더 좋은 경기로 그 특히 MBC 게임에서 더 좋은 경기로 더 많은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뛰는 선수가 많아질수록 좋은 기록이 나오겠죠. 자, 네, 이스포츠가 좋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정말 예, 이스포츠 팬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빅매치 연속입니다. 내일에는 프로리그 준플레이오프 엘리트 게임 히어로와 KT 매직의 대결,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준별이 준도시 일요일에는 스윙글스 엘리트 게임 카리오 결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뭐 놓칠 수 없는 명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엘리트 게임을 통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기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